오늘은 선곡 대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날씨는 선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흐린 날씨에는 보통 감성적인 음악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아침 날씨가 이래버리면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주제를 쫓다가 방송을 날릴 거냐, 주제를 무시하고 분위기를 따를 거냐. 골라놓은 노래를 오늘만큼 여러 번 바꾼 날이 없었던 것 같네요. 아, 고민된다. 선곡 대결 기대해 주시고요. 2월 11일 금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아이고 제 마음이네요. 에픽하이의 선곡표였습니다. 아, 권태식님, 웅하, 어떤 곡을 가져오셨길래 오프닝에서부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시나요? 빨리 듣고 싶네요. 기대해 주십시오. 정혜림님, 그냥 웅디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세요. 그리고 주제에 대충 끼워 맞춰요. 쉿. 우리끼리만 하는 비밀로. 아니요, 우리 고민 매번 해요. 초반엔 좀 그랬어요. 예, 대충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많이 가져왔는데 청취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야 아, 그래야 이제 서로 재밌는 거니까. 예. 4757님, 웅디 밤새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햇살이 좋네요. 밤새 무서웠는지 반려견이 문을 그렇게 긁어대더니 그 아이도 지금은 평온한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합니다. 장사하면서 웅디와 함께하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이, 4757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님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난세의 가능 선곡 배틀쇼.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짧은 많은 문자 주제 가운데 난세의 가능에서 소개할 문자 주제 당첨자를 뽑았는데요. 오늘의 당첨자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노래를 골라달라고 하신 오정진님입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노래,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정진님께는 한우 꽃등심 그리고 특수 부위 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시고 취향이 안 맞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있으시면은요 문자 보내주시고 당첨된 분께는 오늘 오정진님처럼 선물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의 웅, 이 가능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간지입니다. 방금 1분 전에 네. 오, 백신 자녀분이 있다고 지금 톡이 와가지고. 아, 진짜? 제가 방송이고 뭐고 바로 들어가서 막 손으로 두들겼는데 네. 없네요. 아, 뭐야, 나 된 줄 알았네요. 예, 방금 네. 문자만 왔는데 방금 전까지 저랑 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저기 인천에 뭐 네네. 예, 아는 병원에 이렇게 네. 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 나한테 네. 해주시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눌렀더니 없네요. 저는 언제 맞을 수 있는 걸까요? 아, 일단은 전 국민 다 맞을 수 있는 다음에 네, 이제 또 백신이 많이 생산이 되면은 네. 김간지 씨도 맞았다고. 네, 저는 맞았습니다. 자녀 백신을.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 지금. 백신을 굉장히 많이 맞고 싶으신가 봐요. 저 정말 너무 맞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쫄보라서 네. 아시겠지만 우리 김간지 씨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네. 2년 가까이 전 정말 네.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운동이고 뭐고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네. 방송국 올 때 말고는 없어요. 맞아요. 아, 저는 뭐 여러분 다른 분들 요즘 뭐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주도도 가시고. 전 그건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나 진짜 언감생신 바라지도 않아. 나는. 네. 비행기 안 탈게. 네.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대신 네. 나 운동만 좀 달릴 수 있으면 좋겠어. 아, 운동. 예. 아, 운동 그쵸. 마스크 쓰고 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좀 민감하면은 못 가거든요. 아니, 내가 걸리면 또 방송 다 걸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쫄보라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백신만 맞으면 운동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무튼. 뭐 언젠간 곧 맞으실 겁니다. 어, 그래요? 네. 예언 거예요? 아, 예언간 아닌데 뭐 곧 맞겠지란 마음가짐으로 그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간절히 바라면. 네, 간절히 바라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곡 주제가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노래. 그렇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노래. 오, 아까 근데 오프닝이랑 좀 일맥상통하게 오늘 날씨가 아드레날린을 솟구칠 만한 날씨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좀 약간 흐릿해가지고 보통 감정 쨍하고 네. 날씨가 더우면은 이런 선곡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날씨는 보통 이제 뭐 재즈나 아니면 감성적인 좀 이제 흘러간 가요나 이런 거 네. 선곡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기가 좋은데 네. 그래서 전 진짜 이번에는 선곡하기 좀 어려웠어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여러 번 바꿨어요. 아, 그리고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했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햇볕이 쨍쨍했었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흐려졌는데 이런 날일수록 여러분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음악을 듣고 간절히 바라면은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아, 이게 너무 이 문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게 간절히 바라면 하늘이 나서서 도와준다. 네,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뭐 예. 당연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거지만 이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 뉴의 그런 이야기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간디 씨는 선곡 뭐 어렵지 않았어요? 아, 저 좀 어렵죠. 왜냐면은 일단 락 음악을요. 네. 허지훈 씨 청취자들이 락 음악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1년 3개월 하고 이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인정.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앞으로도 안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니야, 안 좋아하실 거야 이게 진짜. 근데 저희가 금요일마다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안 좋아하셔. 저희가 이제 허중 쇼 초창기 때 락 좀 많이 선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이 했죠. 제가 네. 좋아하니까. 그래서 좀 되돌아보면은 어쩌면은 우리 둘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녁 밥상에서. 이거 몸에 좋은 건데 꼭 먹으라고 이렇게 찝어주시는 할머니 같은 어떤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리고 막 집 벽에다 맨날 무슨 네. 오늘 메뉴의 효능 이런 거 붙여놓고 이거 꼭 이게 소용이 싫은데. 없다. 네. 소용이 없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제 나름의 기준이면 사람마다 이제 아드레날린 분비 기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의 기준에는 약간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청취자분들은 확실히 아드레날린이 좀 솟아날 수 있을 만한 노래들로 선곡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어떤 유를 가져왔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선곡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선곡 랩소디 오브 파이어의 대표곡 중 하나죠. 에메랄드 소드. 네. 야, 이 노래는 우리 쉬즈곤처럼 외국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진짜 어떤 성가죠. 아, 그렇습니다. 네. 98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는 락 음악 잡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훨씬 풍요로웠던 시대인데 네네. 당시에 잡지에서 이 음악 이 앨범이 나왔다는 걸 듣고 별 생각 없이 노래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었는데 와, 전 첫 번째 드럼 비트 나올 때 아, 이거다. 내 인생은 여기 이 길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대 앞에 그 기타 과에 저기 뭐야 신청해가지고 아, 예, 예, 예. 예, 사기당하고 돈만 날렸던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분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계기가 바로 이 앨범의 이 곡이었는데 아, 너무 좀 아는 분들 많고요. 그 가사가 되게 굉장히 장중해요. 어둠의 군주의 승리할 힘과 영광을 위하여 나는 에메랄드 검을 찾아가리라. 이 노래 가사가 이런 스피드 멜로딕 메탈은 예, 항상 그 북유럽의 네 북유럽의 예. 신화와 환상을 그렇습니다. 노래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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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굉장히 장중한 이 가사와 달리 한국에서는 두산 베어스 응원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야구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개사를 해가지고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외쳐라 이런 식으로 개사해서 부르는 식으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저는 또 기분이 좋은 게 이 노래로 두산 베어스 응원가 바꾸고 나서 네. 두산 성적이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아 노래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 빠른 노래여가지고. 네네네. 빨리 듣고 싶으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노래방에서는요. K 기기는 61402, T 기기는 20067번. 오늘 듣고 노래방 가서 꼭 한번 불러보세요. 에메랄드 소드 계속 듣겠습니다. 야 이거지. 이거 야 음악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 정말 딱 그거 같습니다. 그 시금치 매겨놓고서 자기가 먹더니 역시 이 맛이지. 이 시금치 이걸 왜 안 먹니 이걸. 역시 음식은 반찬은 시금치지. 예. 아 권승수님이 야구장이 그리워지네요. 정승희님 노래방 번호까지 이 오빠 진심이다 하셨는데 아주 진심으로 사랑하는 노래고. 네. 뒤에 후렴구를 우리나라에서는 오뎅송으로 많이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아 오뎅송이 뭐죠? 그 뒤에 이제 이게 발음이 영어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네네네네. 우리나라 발음 가깝게 해서. 아 그런 식으로. 오뎅힐. 아. 오뎅랜 오뎅. 아. 라이센스 오뎅 입안에 제대로 쏴 이런 식으로. 아 네네네네. 그렇구나. 잘 모르시면은 그냥 오뎅송 아니면 오뎅송. 두산베어스. 네. 응원가 찾아서 노래방에서 꼭 부르시길 바라고. 자 이어지는 간지 씨의 선곡. 네, 제 선곡은 미국의 김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앤더슨 팍 혹은 앤더슨 팩이라는 이제 아티스트의 노래를 갖고 왔는데요. 예. 이분이 드러머예요. 근데 이제 드러머면서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지금 Am I Wrong이라는 트랙을 갖고 왔는데 이제 앤더슨 팩의 2집 앨범 말리부에 수록된 곡이고 이 앨범 자체가 세계적으로 너무 큰 히트를 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론가나 아니면 동료 뮤지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앨범이었고 그 드럼을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단계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반장 계보라고 부르는데. 아~ 네, 그런 김반장 계보. 느낌이 있네요. 느낌이 있네요. 김반장 계보에서 김반장님 계보에서 이제 앤더슨 팝까지 진화를 해왔다. 아~ 근데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드레날린을 일단은 한 1단계 솟구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곡이랑 아드레날린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세로토닌 쪽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거 워밍업 단계예요. 이제 저 같은 그래? 경우에 운동이라기보다는 뭐 자전거 탈 때. 아닌데. 이거 노래 들으면서 일단 타고 나면은 저희 아니, 세 번째 선곡에서는 당연히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니, 에메랄드 소울드를 할머니가 깻잎 먹으라고 멸치 먹으라고 다그치는. 아니 이 노래는 거의 할머니가 민트 초코 먹으라고 지금. 아니죠. 할머니가 이제 시금치 먹이기 전에 약간 이제 죽 같은 숭늉 같은 걸로 이제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아, 청취자분들 제 말을 믿으시고 아드레날린에 집중을 하시면은 이제 조금씩 올라오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앤더슨 팩의 Am I Wrong 계속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내 아드레날린 어디? 아 아드레날린 여기 올라올 겁니다. 예, 지금 올라온 거예요. 아드레날린 올라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노래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네요. 유지현님, 이야 앤더슨 박 미량 박씨 노래 반갑습니다. 미량 박씨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입양이 되셨을 때 그 박씨를 PARK를 그냥 PAAK로 기입을 했었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팩이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현지에선 팩으로 해요? 팍으로 해요? 둘 다 합니다. 아 둘 다 해요. 조광현님 아드레날린이 올라오는 건 잘 모르겠고 어제 집에서 아내랑 소주를 대작했는데 갑자기 뭐가 올라오네요. 우라가 올라오신 건지. 네. 에메랄드 소드 듣고 너무 신나서 그러신 게 아닐까. 네. 아 강한서님 한국의 DJ 중에서 에메랄드 소울드 틀어주는 사람 웅디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신점심. 예. 너무 좋습니다. 안 틀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자, 김영기 847 하나님도 아드레날린 솟구치게 저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면서 크라잉넷의 말달리자 청해 주셨거든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난세 가능 선곡 대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노래로 함께 보고 있는데요. 1부에서 지금 우리 둘의 선곡을 하나씩 받았는데, 네, 제가 압승하지 않았나. 근데 일단 부산의 승리를 위하여. 저는 그 웅디가 첫 곡부터 너무 힘을, 예, 뺀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떻게 에메르소드를 이길 수 있을련지. 탱크 소리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조금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의 예상을, 네, 뒤집는 선곡이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제 두 번째 선곡은요, 두아리파의 피지컬입니다. 아마 이제 허지웅 씨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두아리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틈 날 때마다 얘기를, 네, 많이 했는데 저 정말 두아리파 너무 좋아요. 두아리파를 좋아하면서 랩소디를 같이 좋아한다는 게 약간 저는 이게 2021년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이브리드죠. 네. 두아리파 다른 건 뭐 워낙 뛰어난 가수지만, 네, 다른 것보다 저는 너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게 너무 참 신기하고 기특하고 그래요. 그렇죠. 1집 때만 하더라도 1집에도 뭐 뉴를 포함해 가지고 좋은 곡들이 많았는데, 네네, 2집 때 특히 이제 미국에서 폭발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2집이 퓨처 노스텔지아, 빌보드도 휩쓸었고. 네네. 무엇보다도 1집 때랑 2집 때랑 차이가, 1집 때는 춤이요. 네. 내가 춰도 그거보단 잘 춰. 에이, 그건 아니죠. 정말이야. 정말이야. 일집 무대를 너튜브에서 찾아보세요. 네네. 정말 내가 나. 아, 그래요? 예. 아, 이거 굉장히 이게 기사 헤드라인감인데. 아, 정말로 일집 때는 그랬어요. 허지웅 두아리파보다 춤 잘 춘다. 아, 근데 이집 때는, 네,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이게 텀이 뭐 물론 좀 있긴 했습니다만. 두아리파는 사실 춤을 너무 잘 추는 걸로도. 그리고 조금만 잘 쳐도, 네, 티가 잘 날 수 있는 굉장히 그 긴 기럭디잖아요. 아, 네네네. 예,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그런지 20대는 춤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쳐가지고, 야, 진짜 노력 많이 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두아리파 어때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네. 모든 곡이 다 좋더라고. 네, 그쵸. 앨범을 좀 더 자주 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패기 넘치는 가수 같아요. 네, 노래도 그렇고, 어떤 뭐 평소에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네,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아리파의 피지컬 들으면서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거 느껴보시죠. 자, 이어지는 간지 씨의 선곡. 네, 이제 여러분들 아드레날린이 슬슬 올라가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몇 분 안 남았는데. 아, 프랑스 최고의 일렉트릭 듀오, 예, 다프트 펑크와 저스티스. 네, 좌 데프트, 우 저스티스. 저스티스의 팬텀 파트 2라는 노래 갖고 왔는데요. 저스티스라는 이 그룹 자체가 앨범 구성을 보면은, 예, 굉장히 댄서블한 일렉트로닉 음악도 있지만, 사실 또 굉장히 락킹하고 하드한 노래 트랙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노래를 정말 제 아드레날린 송으로 항상 듣습니다. 이 팬텀 파트 2라는 노래는 사실 팬텀 파트 1도 있거든요. 예. 1이 이제 약간 조금 더 댄서블한 느낌이 나고, 어떤 그 대서사시의 그 초입부를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팬텀 파트 2에서는 고조, 그 이제 그 긴장의 이제 끝이에요. 완전 그 반지의 제왕에서 마지막 대격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왕자의 게임에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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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런 뭐 어쨌든 그 모든 마지막 결투, 그 장면이 떠오르게끔 하는. 진짜요?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건가요? 폭발합니다. 이거는. 지금 곡 진행상 지금까지는 뭐 그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 올라오고 있는 거.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노래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아드레날린 들어오는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스티스의 팬텀 파트 2. 김경철 님이 첫 곡에 이어 아드레날린이 점점 다운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경철 님이랑 저랑 아드레날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신해철 형님 그 곡을 제가 한 번도 선곡을 안 했어요. 괜히 좀 슬퍼질까봐. 네네네. 근데 오늘 아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하는 데는 그냥 이 노래가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치트키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겠습니다. 아,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아 내가 선곡할 때부터 이거 듣고 나면 좀 씁쓸해질 줄 알았어. 아 해철이 형 보고 싶네요. 최은주님 야 이 노래가 오늘 주제를 다 말해주는군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노래죠. 마왕님 그립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와 지금 이어지는 간지씨 선곡이 네 저 이제 아 너무 마지막 좋다. 선곡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예고드린 대로 이게 이제 마지막 아드레날린 폭발입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RATM 네 레이저 겐스터 머신의 범 트랙. 맨 처음에 그 기타 리프를 듣고 여기서 이제 폭발하는 순간에 예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이 트랙이 매트릭스에 삽입이 됐던가? 네 범 트랙 삽입이 됐었습니다. 네. 아 정말 뭐 혁명적인 곡이죠 이 네, 노래. 테스티파이랑 밤트랙이 이제 선곡이 됐었고 그 이 노래 자체, 아, 이 밴드 자체가 이제 예. 사실 아드레날린 덩어리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가끔 얘기하는 뭐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예, 예, 예. 뭐 시위를 하는데 네,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게릴라 콘서트도 많이 하고 이제 사회에 이제 어떤 자본주의나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밴드이기 때문에 항상 아드레날린에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엔 자신들의 아드레날린 때문에 밴드가 이제 내부 다툼으로 분열이 되긴 했지만 예, 예. 네,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그런 아드레날린을 안겨주는 밴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아, 잘하신대요. 마지막 네. 선곡이 정말 좋네요 오늘. 네, 이 정도 선곡이면은 이제 악플도 피할 수 있고 제 취향도 충족시킬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네. RATM, 레이저 게스트 머신 밤 트랙 듣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너무 좋다. 아 RATM, 아 RATM 새 앨범 내면 얼마나 좋을까 결성해서 네. 재결성해서. 저 진짜 중학교 때 비자를 들고서 항상 이렇게 막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RATM 노래 핸드식하고 네. 네. 오늘 저희 청취자 반응들 중에 최고 반응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나가서 못 찾겠는데 네. 아까 제가 두아리파 네네. 이야기하면서 두아리파 피지컬 선곡했잖아요. 네네. 아까 어떤 청취자분이 따님이 중학생인데 톡 프로필에다가 그 두아리파라고 써놔서 혹시 그 두아리파가 무슨 미아리파나 아 무슨 파인 줄 알았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다고. 아, 근데 저도 두아리파라고 아, 이현정님이 아. 예 찾았네요. 이현정님이 중딩 딸 카톡 메인에 두아리파라고 써 있어서 칠공주 파인 줄 알았다고. 저도 무슨 야채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한글로 두아리파라고 써 있으면은 약간 사자성어 같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아, 근데 이 노래도 좀 듣긴 들어야 돼요. 오늘 같이 그 아드레날린 틀을 때는 네. 이 코너에서 정말 여러 번 틀었던 곡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틀었는데 오늘까지 중복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빼놓긴 했는데 또 이 제 마음을 알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대신 신청해 주셨습니다. 1955 그리고 권태식님이 청해 주신 유정석의 질풍가도 다섯 번째인 것 같은데 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난세의 관웅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 아 이 너무 좋은데요. 아, 좋죠. 오 토르가 망치로 찍을 때 나오는.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니 그런 많은 그렇게 사람들이, 맞아 맞는 네. 말씀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자 레드제플린의 이미그란송 들으면서요. 드러머 김관진 씨와 저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허지웅 김관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Drive